이번 주를 시작으로 여름 휴가와 피서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피서지에서는 눈병이나 귓병 같은 여름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태양, 눈부신 백사장, 그리고 시원한 물놀이. 8월 초순까지 이어지는 여름 휴가철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피서지에서는 달갑지 않은 불청객, 여름 질환들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바다가 됐건 계곡이 됐건 혹은 워터파크가 됐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가장 신경 써야 할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눈병입니다. 아폴로 눈병이라고 불리우는 급성 출혈성 결막염과 유행성 각결막염이 대표적인데 문제는 이들 눈병이 손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물놀이 후에는 가급적 깨끗한 흐르는 물로 손이나 얼굴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영장 등 실내에서는 바이러스와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물안경을 꼭 착용해야 합니다. 컨택트 렌즈는 일회용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에서 강한 자외선에 눈이 장시간 노출되면 각막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선글라스 착용도 권장됩니다. 자외선으로 인한 또 다른 질환은 일광화상.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를 써서 예방하는 것이 좋지만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얼음물 찜질을 하되 허물을 억지로 뜯어내는 것은 삼가합니다. 태닝이 보이기는 좋을 수 있지만은 피부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가능한 자외선을 피하는 게 피부 노화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외이도염은 물이 귀 안에 들어왔을 때 생기기 쉬운 질병인데 손가락으로 귀 안을 무리하게 건드리는 것은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또 여성들은 여름 피서지에서 질염에 걸리기가 쉽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몸을 자주 건조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